안녕하세요. 애터미의 사전 마선입니다. 지금 벌써 가을 향기가 보이시죠? 몸으로 느껴지시고 있죠? 근데 가을의 반가움도 잠시 올 곳이 왔네요. 지금 이맘때면 무엇일까요? 추석. 근데 요새 3단계 코로나로 저도 물론이고 모든 분들이 심신이 많이 아니죠? 요새 주변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올해는 오지 말고 택배로 보내라고, 택배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나누어 줄때더 빛을 바란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 유능한 직원을 섭외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싹 씻어줍니다. 애터미의 절대 제품, 절대 제품, 절대 제품, 절대 제품,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절대 가격, 절대 가격. 예, 그렇습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추석 명절은 애터미 마트에서 출발! 곧 있으면 명절 추석이죠. 9월 달. 9월 30일? 9월 30일 정도면 이제 추석인데, 명절 선물로 이렇게 이런저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시죠. 선생님들한테 명절 선물 어떤 것을 좋을까? 레벨 1에서 레벨 10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저렴한 선물로는요, 레벨 1 단계 커피, 김, 견과류, 가장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주는 사람들 마음으로 따지면 참다 귀하고 좋긴 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그닥 요즘에 회사에서도 많이 안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뭐 주는 사람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는요, 린스, 샴푸, 치약, 칫솔 이런 부분들이 생활 필수품으로 지금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샴푸와 린스, 치약, 칫솔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들을 많이 쓰는 추세죠. 일반 대형 마트에서는 그닥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또 애터미에서 또 타이틀 제품 중에 샴푸, 린스, 치약, 칫솔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이 해주는 가치,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제품이 정말 좋고 나에게 위로운 점만 준다면 괜찮죠? 나쁘지 않죠? 레벨 3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곶감, 한과 세트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좀 괜찮은 걸좀 골라야 돼요. 좀안 좋은 거 고르면 막 기름 냄새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곶감 같은 경우도 중국산이나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믿고 쓸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추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벨 4는요. 의외로 회사 다닐 때 저도 참 이거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참치나 햄이나 먹을 수 있는 거 있죠. 누구든지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이 제품들이 선정이 됐는데, 그리고 가장 회사에서 많이 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집에 몇 년치가 쌓여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린이가 있는 집들이나 이런 집들은 또 음식을 또 자주 잘해 먹는 집들에서는 금방금방 보관도 용이하죠. 보관도 용이하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레벨 4.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쭉쭉쭉 단가가 좀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뭐 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품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건뭐 사실이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과일. 근데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온 관계로 과일이 당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맞죠? 요즘에 저도 청과점에서 이렇게 과일 사 보면 당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많이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도 높은 그런 과일을 골라서 이렇게 선물로 하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명절에 또 과일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기도 하고. 근데 애터미 또 아자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과일들이 상당히 과일 그 당도 있죠. 잘 치러져 있는 걸로 현재 명절 선물로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자몰 그쪽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실 것 같으면 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추천을 또 성심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또 어떤 애들이 선호도가 높은지 한번 또 제가 검증을 하고 좀 찾아봤거든요. 여기부터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해산물 같은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보니까 굴비나 전복이나 그다음에 뭐 해산물 세트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선정이 됐는데. 근데 좀 가격이 좀 있긴 해요. 가격이 좀 있긴 한데,
뭐 능력만 되시고 그리고 내가 선물을 좀 제대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 하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가가 좀 많이 하게 되면은 부담이 되지만 뭐 두세 명한테 한다 뭐 그러면 그렇게 뭐 부담되는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굴비 같은 선정하실 때는 좀 마리수보다는 이 크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마리수가 많은 애들은 좀 자라요. 자른 애들을 받았을 때는 조금 좀 다운되는 것 같아요. 마리수가 좀 적더라도 저 굵기가 있는 거 하나를 딱 내놔도 오 괜찮네 뭐 이런 굴비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일곱 번째가 오 우예네요. 일곱 번째가 와인하고 양주 같은 애들이 선정이 됐네요. 오 와인 양주 애터미에서는 근데 술을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은 패스를 하고 싶은데 아자몰이 있어요. 아자몰에 아자몰에도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알아서 가까운 슈퍼에서나 살면 불가합시다. 얘기는 저하고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패스. 오호호 레벨 8 여기서부터 제가 좋아하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터미에서도 정말 좋은 상품이죠. 레벨 8은요 홍삼이 좋아요. 홍삼 요즘에 건강들 상당히 많이 관심이 높죠. 그래도 이번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홍삼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레벨 8. 금액대는 좀 있죠. 텀 있고, 금액 정말 저렴해요. 최상품의 제품이라는 거. 그렇죠. 내 부모님과 가까운 사람들한테 홍삼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드리면, 일단은 받는 분이, 일단 홍삼 받으면 좋죠. 일반 건강식품 받는 거 하고 홍삼을 받았을 때에 아 좋다 괜찮다 검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애터미 홍삼단 홍삼단은 홍삼을 선택할 때는요 성분이 엄청 중요해요. 성분 진센노사이드가 얼마가 들었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애터미 거 20ml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최상품이라고 해도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근데 가격은요 너무 저렴해요. 그래서 이 홍삼 한번 적극 추천드립니다.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레벨 8이에요 홍삼. 와 구이는 보니까 근데 받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한우 세트가 선정돼. 한우 세트 오 일단 한우 세트 딱 받으면 일단은 받으신 입장에서 그냥 쫙 정말 명절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또 하나죠. 그거 단가도 있다 보니까 아, 선물에는 왜 이렇게 금액이 좌우가 이렇게 되는지 참 모르겠어요. 주는 사람 마음이 훨씬 중요한데 이 마음과 금전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우 세트가 9위로 선정이 됐는데 애터미 그 아자몰 보시면 최상품이에요.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무항생제 그런 제품들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시중에서 한 20만원짜리 수준이면 애터미에서는 한 15만원 정도에는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살 때 애터미 하는 사람 입장에서 혹시라도 뭐 회사에서 잘못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또 찾아내서 또 크레임도 걸고 하는 게 당연히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 아자몰에서 판매하는 그 한우 더 좋은 건 제가 봤을 때는 포장이요. 이렇게 막 거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상당히 깔끔해요. 애터미 한우 세트 그것도 아자몰에 있거든요. 추천드립니다.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레벨 8까지 이야기했나? 최고의 명절 선물로 선정이 된 게 뭔지 아세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뭐니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더라예요. 현금이고 뽑혔습니다. 현금 뭐 선물 세트 들고 간 건 당연한 거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현금이 들어가야 되겠죠. 현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명절 추석 때 필요한 선물 세트 많이 고민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민거리요 돈이죠. 뭐 뻔합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그래도 좀 선정할 때 우리 사장님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애터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추천을 또 드립니다. 명절 잘 준비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명절 되지 마시고 행복한 즐거운 그런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